내가 너무 탁월한 선택을 했어. 좋네. 저게 제일 폭포예요. 아, 여기? 저기 있잖아요. 좋다. 나 저런 곳 가본 적 있어. 어렸을 때. 그 양동인가? 내가 서울에 살았을 때 이쪽으로 나 데리고 갈게. 옛날에 저까지, 저기까지 내려가나 보네, 여기까지. 거리 없어요. 가방이면 물 때문에 다 까친 것들인 거잖아. 이게 되고, 와, 불 봐, 불. 야. 거기 가면 시원하겠다, 되게. 여름에 앉아있으면.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데 양궁 집에 가서 수영했다니까. 흰색 수영복을 입고. 거기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. 정거장이 다섯 개 차이 나는데도 벌써 갔어. 방어 훈련은 그냥 주저 앉게 생기면 주저. 이게 손근육이야. 앞쪽에 주의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발 밑에 조심해. 이제 지금 내려가 봐야 돼. 나중에 못 내려가. 그래요, 그래요. 돌 굴러오네. 돌 굴러가요. 와. 여기가 예전에는 진짜 물이 다 많이 내려갔었던 거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깎인 거 보면 거기도 물이 흘렀던 자국인데.
평일에 와야 돼. 아유, 주말에 오면 사람 몇 터져서. 몇 번을 얘기해, 몇 번을. 오, 좋네. 제인 폭포를 내려가는 중입니다. 오, 좋다. 이름은 드라곤이나 제인폭포. 아, 여기? 응. 그, 요, 여기 요거? 응. 있고, 이런 데도 있는 거지, 뭐. 다 뭐. 큰 물줄기, 큰 물줄기가 뭐, 조그만 물줄기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, 뭐. 그러니까 여기 막아놓는겨. 나중에도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어. 자, 우리도 내려가 보겠습니다. 오, 좋네. 잘 와. 여기 갈까? 땜을 막으려고 그랬어. 볼 들어갔어? 좋네. 이야, 또 내려오니까 또 다르네, 또. 이야. 오, 내려오니까 달라. 이야.
오, 옆으로 이렇게 물 보라 치는 거 같지? 아, 좋다. 이쪽에 신발 벗고 이렇게 돌아가서 저기 가까이 가도 되겠다. 가도 되긴 되는데. 못 들어가나? 아유, 돌 떨어지면 어떡해. 와. 물이 그렇게 차지진 않아. 그래.